4강인데 이제 4강은 조금 막셀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우리가 둘다 좋아하는 종목인 게 효자 유튜브 효자 종목. 얘네 찍으면 기본 1000원 갔어. 이제 요즘 안 가. 요즘 안 가? 요즘 안 가? 요즘 오스카 왔으니까 가야지. 약발 떨어졌는데 나는 어쨌든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난 솔직히 금액 쪽으로 보면 소파이가 더 많아요. 소파이. 그래서 소파이. 아 이거 한다고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희망상. 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팔런티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 아직 낯선가? 뭐 예를 들면 될 거다 안될 거다가 너무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뭔가 그 그때그때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느낌이야.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 네, 뭔가 가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뭔가 그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소파이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는 마진이 굉장히 낮잖아요. 좀 지점이 없으니까. 우리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애들인데 얘네가 조금만 먹어도 뭐 골드만삭스 저 영상 보면은 뭐 다 보면 100조짜리 회사예요. 시총이. 얘네 13조야. 근데 은행들 걔네들 다 합치면 내가 봤을 때 1000조 되는데 걔네 10%만 더 뽑아 먹어도 100조란 말이야. 시장 점유율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소파이가 더 낫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거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소파이가 하고 있던데 그런 데서 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아 그리고 이게 소파이가 지금 10분이 넘어서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소파이가 CEO가 노토라는 사람이 나도 이번 최근에 배웠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게 컸어요. 엄마가 혼자서 애를 슬럼독 밀리네어 뭐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뭐 그 미국 군인으로 또 참전했다. 뭐 대위로 제대하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그 뭐 거기 뭐 파트너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에? 파트너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 그 아이인데 이분이 그러고서 트위터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이 회사를 차린 건지 CEO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융 쪽에서 10년 있었으니까 잔뼈가 깊네요. 좀 이 소파이를 키우는데 좀 빠른 의사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완전 IT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금융적으로도 튼튼하니까. 왜냐면 뭐 보면 뭐 저기 스테디움도 한번 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얘네들이 은행을 인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마케팅이나 어떤 저변 확대 이런 게 지금 엄청 빠른데 그게 다 되면 얘네는 마진도 되게 올라가거든. 얘는 금방 돈을 벌어요. 그래서 팔런티어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소파이다? 아, 그래 난 소파이를 할 거다. 알겠어. 우리 애기는? 아 저기 뽀꾸는? 미안합니다. 방송 중에 뽀꾸? 네. 아니 저도 이거 뭐 단연까지는 아닌데 저는 일단 팔런티어도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가 약간 비밀스럽게 운영을 하잖아요. 문제가 커요. 좀 투명하지는 않은 듯한 그래서 저는 소파이. 우리 그건 모르겠고 나는 팔런티어가 좋은데요. 뭐 여러분이 소파이 했으니까 소파이 가시죠. 소파이 가시죠. 네. 아 이러면 거의 1등이 뭐, 소파이야 거의.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이번 거는 디즈니와 유니티. 나는 저는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하고 디즈니 별로 진짜? 가지고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기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아 컨텐츠 면에서 아 그래 컨텐츠 면에서 우리 얘기 자본주의자야. 약간 푸꾸님이 그런 좀 배당 주도 했었고 그래서 전 약간 유니티보다는 월드 디즈니가 여셨을 것 같아요. 나도 디즈니. 팀도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풀리고 있으니까. 아, 저는 장기 성장성으로 보면 유니티인데 저도 워낙 애니메이션 덕후라 월드 디즈니. 네, 월드 디즈니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이러면은 이제 파이널은 약간 너무 답정너 답정너 느낌 아닌가요 이거? 아, 이게 미안한데 소파이야. 소파이. 월드 디즈니를 까야 된다면 왜 깔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파이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 캐시우드 저희 그 인더쉐어 방에서 캐시우드가 디플레이션 얘기를 보기로 했어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는 디스럽터 회사가 이제 이런 회사들을 없애버리면 이제 경제에 침체기 오는 거죠. 오히려 그 디플레이션이 이어진다. 예, 초래한다. 그게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은 뭐였냐면 원가가 내려간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가 그동안 디플레이션이 있었던 이유가 아마존 효과도 있거든요. 아마존이 물류의 어떤 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디플레이션 효과인데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런 이제 이노베이터 회사들이 다 없애버리는 거. 근데 이 회사가 지점을 싹 다 없앨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인구 절벽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저희 그 인더쉐어 방에는 그 전에 이제 하도 주가가 빠질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네 마켓쉐어를 제가 인터넷 찾아서 올렸었잖아요. 얘네가 1위에요. 요쪽 그 인터넷 랜딩 쪽에는. 근데 얘네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들 10%만 딱 마켓쉐어를 빼오면은 그리고 얘네 곧 IB도 할 거거든요. 지금 한 2% 되나요? 뭐 혹시 마켓쉐어 만하겠죠.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 성장 관점에서 소파이지 않을까? 아, 저는 좀 어려운 게, 소파이는 한번 샀다 팔아가지고, 약간 지금 좀 단물이 빠졌어, 나한테. 디즈니는 아직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장성을 보면 소파이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디즈니는 조금 이미 많이 큰 느낌이라서. 그렇지. 어렵다. 월트 디즈니가 나중에 포르노 사업을 하면. 없대. 네? 아, 근데 그거 아시죠?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보면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 그래요. 그 맞아요. 성적인 거를 뭐 형상화를 했던 아니면은 백그라운드에 깔아놨던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연구했어. 현미경으로 막 연구했어. 화면 틀어놓고. 그런 영상 추천 좀 해주세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런 거 안 봐가지고 몰라요. 그럼 결국에 소파이. 소파이가 소파이. 1등을 하는 거죠. 우승은 소파이죠. 네. 가시죠. 네, 우승은 소파이. 소파이 화이팅! 아유, 앨런 머스크 형님이 또 네, 저 테슬라에서는 앞으로 소파이를 소파이로 대출 일으키는 겁니까? 예, 캐피탈? 예, 오, 맞습니다. 좋은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가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컨텐츠를 변화하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뭐 투자하시면서 본인이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를 항상 리마인드를 해서 네.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 아니면 뭐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저희 통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좀 알아보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파에 뽀뽀 한번 하겠습니다. 뽀뽀. 아니 진짜 극혐이야. 아우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극혐이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꿈에 나오겠다 이제.